Times. 네, 점입 가격 시리즈 첫 번째 57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점입 가격 시리즈 점입니다. 네, 57이죠. 57이죠. 예. 우리는 뭐 사실 가장 연도로 임팩트 있는 그 커스텀 샵을 뽑아보자면 뭐 57과 62예요. 57이죠. 결국엔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전통문화 복원사업 5762. 네, 예. 그렇죠. 이 57이 저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지금 약간 데자뷰처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스펙 동일하고요. 그냥 환율 뭐 가격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시리얼 넘버 바뀐 겸 또 리바이벌로 하게 되는 시리즈입니다. 2021 타임머신 시바시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죠. 시바시리. 뭐 커스텀 샵이 다 그렇죠. 네, 57 스트라토캐스터 렐링 모델 CZ552599 모델을 했었고요. 오늘은 550557 555557. 네, 5가 3개네요. 네, 555057. 네. 저번에 했었던 57 스트라토캐스터가 7월 7일날 했었는데 이게 선생님과 제가 둘 다 사운드 35점이 나오고요. 네, 이게 83. 왜냐면 이게 그 저희가 57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요. 어쩔 수 없이.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거 썸네일 이거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57에 35 35합니다. 예. 네, 57에 35 35합니다. 선생님은 조미료는 전부 미원, 메이플은 전부 57 예. 뭐 이렇게 주셨었는데 어쨌든 83점이라는 거의 뭐 지금 스쿼드 돌린 이래 최고 점수 대역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과연 그 점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5625,000원으로 할인가 기준 약 10만원 정도 올랐어요. 뭐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뭐 가성비 점수가 변하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타를 그럼 빨리빨리 사라는 얘기죠? 빨리빨리 사라는 얘기죠. 막 이렇게 두 달 만에 막 10만원씩 올리고 막 이러면은 1년 지나면 짠 하고 50만원이 올라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네. 작년 거 보니까 좀 싸던데. 네, 5625,000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레트 히틀렌 79mm, 투피스 옵셋 심 엘더, 오. 그리고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쿼터소 메이플의 57 소프트 V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본넛 42mm 너비 메이플 들어오, 예. 네. 메이플 통이죠. 네. 지팡이 반지름은 9.5인치 241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툴 프렛.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바운드 57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싱싱싱이고 가운데 픽업은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뒤집혀 있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 1톤, 마스터 볼륨 2톤 5의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좋다. 진짜? 예,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거. 야, 왜 이렇게 좋나요? 마샬이고요. 야. 아우.
말이 필요 없죠. 이거 좋은데 뭐. 이거 사세요 이거. 이게 걸작이네요. 듀얼리스트랑 트윈니걸브랑 네. 이거 진짜 좋다. 레드락을 뭐해?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네 이거. 네, 우리가 뭐 좋아하는 오틸 우칠 소리. 아, 마샬 게인 또 오트. 헤프톤 2단. 멋있다. 아우 좋다 이거. 어 이걸 기타 이런 걸 쳐야지. 이거 또. 좋습니다. 아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진짜 굴른다 굴러. 자,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신나는 우측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퍼드릴게요. 빨리 사십시오. 예. 빨리 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떠오릅니다. 예. 뭐 우리가 좋아하는 빈티지는 바로 이것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지난번에는 사운드가 35였는데 둘 다 35였는데 선생님 1점이 올라갔고 저는 1점이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82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은 81점이 나왔어요. 저는 뭐 디자인과 사운드에서 하나씩 내려갔고 선생님은 사운드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두 개가 내려갔습니다. 네, 해서 총점 평균은 81.5. 물론 아주 고득점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뭐랄까 저번에 그 우칠이 아무래도 오랜만에 등장하는 거라 조금 더 반가움 점수를 네. 조금 더 받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두 달 만에 다시 나오니까 네. 반가움이 살짝 희석이 돼가지고 근데 또 10만 원이 올랐어. 네.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난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81.5. 자, 이렇게 역시 뭐 오칠은 무난히 커스텀샵 나올 때마다 80점을 넘기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만원이 올라서 돌아온 오칠 81.5 초고득점을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2입니다. 6.2 우리가 또 좋아하는 대표적인 연도죠. 6.2의 본톤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네. 요건 이제 할인가 기준 650입니다. 가격이 많이 높아요. 자, 과연 얼마나 좋은 녹음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는 6.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